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점심시간이 누구에겐 고역일 수 있겠으니. 사장님, 여기 순댓국 4개요. 아니야. 나 채식주의자야. 나 요즘 채식만은 나 고기 못 먹어, 얘들아. 아, 그냥 먹으라고 주는데. 채식주의자라고. 그냥 먹으라고. 채식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이유로 혹은 환경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채식 인구를 위한 식단도 다양해졌는데요. 천편일률적인 음식은 이제 그만!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채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부는 거리. 스매! 고소한 빵 냄새가 설민수 작가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홀리듯 들어간 빵집 안에는 갓 구워져 나온 빵이 봄의 쌀을 받으며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이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 몸이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어봐도 돼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두부로 만든 케이크인데요. 밀가루, 버터, 계란, 정제설탕, 우유가 안 들어간 채식빵이에요. 채식빵이요? 네. 이 빵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정제설탕이 바로 그것인데요. 밀가루 대신 현미나 귀리가루를 사용하고요. 동물성 식재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채식빵입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채식 베이커리는 아내분의 글루텐 알레르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글루텐 프리 빵에 대한 관심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동물성 식재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데요. 부부의 건강한 빵 맛이 알려지면서 가게 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와요. 맛있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저기서 빵지 순례를 올 정도로 인기 급부상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30여 가지의 빵 전부 다 맛보고 싶네요. 사장님, 이게 두부 케이크라고요? 네. 두부랑 콩가루랑 만든 콩가루 두부 케이크입니다. 콩가루 두부 케이크.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른 빵 먹을 때는 물이나 우유가 없으면 좀 목이 메이고 했는데 이 빵은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쫄깃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미빵이 좀 거칠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만의 비법으로 좀 촉촉하게 만듭니다.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직접 만드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맛있죠? 역시 맛있네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극강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 앞에 있는 육빵은 뭐예요? 이거는 당근 케이크인데요. 네. 안에 당근이랑 호두랑 같이 갈아서 만든 현미 당근 케이크예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당근빵. 굉장히 고소하고요. 당근이 씹히네요. 빵 안에 다 당근이랑 호두가 다 박혀있어요. 이곳에서는 바로 만든 신선한 샌드위치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현미가루로 만든 현미 베이글을 반으로 쓱쓱 자른 후 두유와 현미유로 만든 고소한 수제 두유 마요네즈를 척척 발라줍니다. 마요네즈 역시 동물성 식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식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도 잊지 말고 올려주고요. 샐러리가 들어가 맛도 향도 일품인 병아리콩 샐러드를 단단히 뭉쳐 쏙 넣어주면 100% 홈메이드 비건 샌드위치, 병아리콩 샌드위치가 완성되는데요. 설민수 작가, 대체 어떤 맛이에요? 되게 담백해요. 그 병아리콩의 담백함과 고소함과 샐러리의 상큼함, 그리고 활약가루의 그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죠? 몸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채식 베이커리로 여러분도 빵지 순례오세요. 맛없는 채식은 가라.
채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충주시에 자리한 한 채식 뷔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뷔페 식당이네요. 네네네. 저희는 비건 전문 채식 뷔페 식당입니다. 채식이 풀만 먹는다는 생각은 너무나 탄성이 절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요리들이 사람들의 두 눈을 사로잡고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드는데요. 볶고, 튀기고, 지지고, 날로 먹고, 누가 채소가 맛이 없다고 했던가요? 이런 몹쓸 편견을 속 시원하게 날려줄 맛있는, 맛있는 한상이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건 채식 뷔페를 오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제가 채식을 시작한 게 97년도부터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이상한 사람 쳐다보시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채식을 좀 제가 시작한 채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길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채식 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사장님 사실 예전에 비해서 채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실제로 밖에 나가면 저희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채식의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채식하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신기방기한 음식들. 이것은 역사 곱창볶음의 비주얼입니다. 어머, 곱창볶음이잖아. 채식 뷔페에 곱창볶음이 있다고요? 곱창볶음 담고 그리고 어머, 이거 광어에 우럭회도 있네. 회도 담고 엥? 회는 또 웬 말인가요? 어머, 맛있겠다. 이번엔 또 뭘 먹을까 둘러보는데 어머, 닭강정도 있네. 맛있겠다. 에이, 그건 닭강정이 아니라 이곳의 자랑, 사장님의 강력 추천 메뉴 버섯 스테이크라고요. 먹을 만큼 담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곤약 해초 샐러드까지 알차게 담아주는 설민수 작가. 동물성 식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비건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한데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나게 먹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고르다가 몇 가지를 준비해왔어요. 이렇게. 어머, 맛있는 것만 담아오셨네요. 아, 진짜예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먹고 싶었어요. 채식 뷔페인데 네. 제가 네. 좋아하는 광어회, 우럭회, 오징어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오징어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곤약이고요. 곤약이요? 네네네. 오징어회처럼 생긴 곤약.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오독오독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우와, 이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뭔가요? 요거는 막창인가 봐요. 아니, 막창. 새송이 버섯으로 한 건데요. 막창 아니에요? 이거? 막창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곱창이냐 그러시나요? 새송이가 들어있네요, 안에? 네네네. 이 새송이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매일매일 말아서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진짜 맛있어요. 새송이 깐풍기까지 야무지게 맛보는 설민수 작가가 부럽기만 합니다. 새송이 깐풍기 얼마나 맛있게요. 예.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비단 개인의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구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과도한 육식을 제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은 채식을 낯설어하는 분들께 특히나 인기가 많답니다. 잘 먹었다. 어머, 배 좀 봐. 배부르지만 하나만 더 먹으러 가야겠다. 올해로 2년째 운영 중이라는 식당에는 평일 낮인데도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곳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 옳지 않아! 왜 이렇게 포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아이고, 먹을 거예요. 와서 먹어보니까
이거 뭐지? 콩국이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앞으로 세 접시를 더 먹을 예정입니다. 모든 야채의 식감들이 아삭아삭해서 제가 좋아하는 식감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왠지 이제 여기를 오면 저를 위안하는, 많이 먹어도 살려지고 또 이렇게 웰빙이라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가벼운 선택, 채식. 내가 먹는 한 끼가 지구를 지키고 동물을 구하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건강한 한 끼 채식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가꿔보세요.